청와대 정무수석 또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직이 또 교수로 계시니까 네. 교수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는 좀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또 총선 때 야당에서 또 선거 지휘에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작년 이래 그 범야권 통합하느라 네. 온 힘을 바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선대회 활동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엔 학교로 돌아와서 성찰의 시간도 가졌고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환기에 성공한 정치적 리더십이 어떤 특징과 요소를 가졌는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요즘 제 연구 주제입니다. 그와 관련한 책도 준비 중이고요. 예. 또 각계 여러분들과 나라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토론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시니까 아무래도 네네. 세계로도 시야를 넓히고 네. 계시는 거네요. 네. 예. 그럼 지금 부산에 주로 계신가요? 네네. 부산에 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지난 총선 때 참 이제 이 야당 선거를 네. 리드하느라고 이제 막 힘드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네. 또 이 네.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네. 좀 바뀌고 있는데 현 주소를 좀 야당의 현 주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 그 통합은 했습니다만은 좀 혁신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예.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혁신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합의 기반 위에서 당내에 지금 계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초 위에서 차근차근 정권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지금 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고요. 네네. 예.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이 여당에서는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고요. 또 야당에서는 네. 기업규제 3법 이렇게 부르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는데 아무튼 여당에서는 좀 추진 의사가 강한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네. 이제 노동관계법과 이제 함께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예. 역시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를 참 잘 아는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예.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함께 푸는 것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미 선진국들에서 입증된 방법 아닙니까? 저는 뭐 아주 적기에 기업개혁 과제가 제기됐을 때 노동개혁을 함께 제기해서 풀자 하는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노동개혁이야말로 저는 공정경제를 위한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노조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비조직 노동자가 전체 88% 아닙니까? 네. 지금의 그 노동 그 현장 또는 노동시장 상황은 소위 그 친노조 정책에 또 정권이 피고 있지만 강성 비정노조의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불공정 경제 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공정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제도역하기 위해서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쉬운 해고가 아니라 쉬운 고용이라고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나라 뭐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또는 북구 여러 나라들이든 그 경제가 침체됐을 때 노동개혁에 성공해서 경제활력을 만들었었고요. 성공한 노동개혁이 특히 진보정부일 때 추진됐다는 것을 이 정부가 잘 좀 그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정부는 이 노조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 반대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진보정부일 때 오히려 노동개혁을 해줘야 이 경제 체질도 바꾸고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독일의 그 하르츠 개혁도 그런 것이고요. 180석 거대 의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 의석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참에 그 야당 핑계대고 좀 여야 결단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4년 동안은 여러 실정이 쌓여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지 않을 것 저는 같은데요. 네네. 그 이낙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예. 나라의 미래를 맡겠다고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두면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더 몰립니다. 지난 4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 그 생존이 벼랑에 그 몰리는 이유는 사실 기업들이 벼랑에 몰리고 있고 예. 또 그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위 1분위계층의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존의 벼랑은 바로 지금 소위 그 대기업 노동자라든지 공공부문 노동자라든지 상위 20%에 속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너무 광고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결여돼서 좋은 일자리들이 더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이 대개 대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가 한 30% 되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노동자들이 사나요? 오히려 더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단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유연 안정화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YS 정부 때부터 사실 그 얘기돼 왔던 거고 30년간 주창되었던 건데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산업구조 개혁과 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을 함께 의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께서 예. 이번에는 좀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자세로 좀 총대를 매주시면 이낙연 대표가 단순히 지지층 뭐 일부 또 기득권 노동진영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악역을 자처하면 저는 정당 리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새로운 반열에 놓은 그런 국가적 지도자로 이 부상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늘 이제 경제 민주화가 또 신념이시고요. 아, 이 경제 3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좀 당내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나오니까 좀 뭔가 입장이 바뀐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신은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질적으로 좋아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도 공정 경제 질서로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하고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하게 변하고 쉬운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이 뒤처진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이런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뭐 여러 지면을 통해서나 또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평소에 소신이 발현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회에 그 대한민국 경제구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개혁도 함께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입법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기국회에 쉽지 않은 과제가 던져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내년 4월에 이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는 결심하셨나요? 지금 뭐 계속 이 내년 선거가 단순히 뭐 부산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지역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서서 예.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것인가 이 관건이 되는 선거라고 보고요. 예.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해야 되고 내년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진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야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위험이 있고 예. 단순히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국가 추락의 위기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관점에서 부산시장 선거에도 좀 더 이 그 확장성이 있고 비전을 과 안목을 가진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그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확신이 서는 대로 결심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서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본인이라고. 부산을 위해서도 그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나 부산이나 다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부산에서 좀 이제 지금 계시고 또 부산시장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시는데 이 서울시장 얘기를 잠깐 여쭤보면 아무래도 뭐 같이 치러지니까요. 여성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여성 후보든 남성 후보든,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보다는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보여줬던 이 소위 거꾸로 가는 국정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에 있어서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된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이 보일 수 있는가 이 네.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른바 비호감의 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그것은 부산이든 서울이든 서로 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장성이 있고 비호감의 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부산과 서울 나가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안목,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민주당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네. 이 당원에 따르면 이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후보를 민주당이 낼 걸로 보시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 비례정당 안 만든다 그래놓고 버젓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명분상 사실 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행정과 경제를 이제 통합하자는 제안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광역 경제권이라는 건데 사실 MB 정부 때 이 부분을 먼저 주장했었죠, 교수님이. 이 광역 경제권과 통합 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예. 따지고 올라가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당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 하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때는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하면서 이것을 5+2 광역경제권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모든 나라의 경쟁력은 광역권 도시 다시 말하면 메가시티를 한 인구 1천만 내지 2천만 규모의 메가시티 경쟁입니다. 네. 지금 부산이나 이 남부권 지역이 침체하는 이유는 이 한 1,000만 이상의 그런 시너지를 갖는 광역권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 통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고 마침 이것을 이제 여권에서도 인식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하니 이번에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부산, 울산, 경남 어디든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5+2 한 다음에 광역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이 광역 산업 클러스터나 이런 건 부분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내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주 지사와는 굉장히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저는 뭐, 여당이 그런 인식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예.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좀 더 많이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다 돼가고,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시면, 네네. 다시 한번 좀, 심층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